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네, 아, 부스 1000원 고마워요.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가나요, 그러시니? 네. 명령을 내리시죠. 네. 아니야, 내 토스로도 방금 상대방 솔직히 존나 잘했어. 최적하면 최적하고 운영이면 되게 잘했어. 사람들끼리, 잘하는 사람들끼리 맞대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보다 잘한다,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런 느낌이 들었어, 방금. 플레이가. 나보다 잘한다라고 느낌이 들 정도의 플레이였다. 기가 막혔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상대였죠. 이번에는 테란드 저그전, 저그대 테란전. 요즘엔 또 대세인 111 빌드를 뛰어넘은 112 빌드, 112 빌드 갑니다. 이 빌드 좋은 것 같아. 112 빌드 바이킬이 개꿀잼이야. 잘하는 분들 이길 수 있어. 이거 내가 빠르게 움직이기만 하면은 이길 수 있어. 빠르게 움직여. 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해. 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해. 어. 구바론 뭐 이런 거 아니지? 우산에 메시지, 아 드론 일로 온 거 같거든요. 느낌. 알겠습니다. SCV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작전 준비 완료. 앞마당이. 뚫 필요 없어. 앞마당이. 드론 컨트롤. 제이드 하는 사람들 다 잘하나 봐. 이게 워낙 대맵으로 좀 많이 쓰이다 보니까 아마추어 분들도 대회 나가시는 분들 막 하는 것 같은데 느낌에 굉장히 잘하시네. 수준이 막 투원이랑 상당히 다르네요. 느낌이 완전 다르네. 제이드 게임 할 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죽었죠? 잘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데이트 안 된다고요? 데이트 좋지 않다고? 그래. 내가 데이트라 여러분들 데이트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뭔 소리야? 어쨌든 간에 노습이야? 노습프리플 시그처인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안전하게. 고맙고. 안전. 안전지. 천천히 가겠습니다. 천천히. 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천천히. 명령을 내리시죠. 작전 준비 완료. 잘못 지었는데. 명령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야죠. 팩토리 바로 짓고요. 운영 들어가고요. 입구 열렸어요. 와, 그 본 거 실화냐? 솔직히 존나 잘하네. 이렇게 잘하지? 장난 아니야. 알았어, 나 이거. 장난 아니라는 거. 수준이 내가 생각한 이상이야. 그 한 당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잘하네. 매우 잘하네. 아주 좋아. 작전 준비 완료. 그렇게 하죠. SCV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이걸 가스 타이밍 언제 해야 될지 몰라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입구 처마가. 명령을 내리시죠. SCV 준비 완료. 대장님. SCV 준비 완료. 그리고 완성될 때 스타를 살아라 늘려주는 것까지는 알겠거든. 그런데 말입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가스는 언제 지어야 되지? 앞마당 가스 지금 지어야 되나? 풀스타 늘리고 지어야 되나? 가스가 나중에 모자르거든요? 발키리 뽑을 때 확실히 미네랄이 지금 진짜 풀스타 올리고 그 다음에 벌처 뽑고 가스 이렇게 하고 유성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말씀하시죠. 내장 SCV 준비. 벌쳐 가면서 난 운영한다. 난 메카닉이다. 하는 거 보여줘요. 내장 SCV 준비 완료. 작업 끝. 작업을 할 계획 있으십니까? 작업 있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내장 SCV 완성. SCV 준비 완료. 히드라우리스크 말씀하시죠. 내장 히드라우리스크 준비 완료. 히드라우리스크 준비 완료. 뭐야 이거 안가? 그거 안가나? 뭐야 그거 뭐야 그 이름 뭐야 그거 부탈리스크 부탈리스크 안가나? 부탈을 안가나? 지금 사내방 그리드가? 안가는 그리드가? 말씀하시죠. 내장님. 네 갑니다. SCV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알고 있었죠. 멀커를 뽑으면서 추가 멀티를 가져가는 그 빌드. 바로 그 빌드인데. 잘 막았어요. 멀티 뽑아내면서 마인 살아라 지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공진 앞마당 털에 한 개씩 다 지어놓고 연구 완료. 네 갑니다. 호 그 정도쯤이야. 네 갑니다. 좋아 다 담벼. 발키리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이거는 보고 있다라는 거 아는데 우리가 굳이 이걸 잡으면은 발키리라는 거 들켜버리니까 아낄게요. 네. 아껴서 게임 그 정도쯤이야. 그래서 벌처로 살아라 사냥 추가 멀티 가져가는 그 것만 보고요. 추가 멀티 먹네 대놓고 그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죠. 영역을 내리시죠.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미래의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뭐랄까요. 오버스터. 야 마인을 개발할 줄 알고 플레이를 한 거네요. 그리고 무랄리스크 뽑네. 무랄리스크 안 뽑는 빌드인 줄 알았는데. 기꺼이 뽑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땡큐죠. 이런 발키리 빌드를 간 이유가 생겨버렸죠. 결국 발키리가 성공적으로 들어갔다. 좋습니다. 발키리 성공적.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탱크를 살아라 먼저 뽑아요.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공격 오는 거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탱크를 먼저 뽑고 6발키리, 7발키리, 8발키리 정도 되면은 사내마한테 압박 들어가면서 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사내마 살아라 때려주면 되니까 지금 당장은 스타스피에 대한 방어부터 진행을 할게요. 없애버릴 녀석이라도 있습니까?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여부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어디 한번 돌아볼까? 준비 됐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기꺼이 돌겠습니다. 좋습니다. 없습니까? 준비 완료. 없애버릴 녀석이라도 있습니까?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아 재밌다. 준비 완료.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두 개 더 나오면은 출동을 하겠습니다. 사내가 이제 스퍼지를 맞춰서 뽑아야만 하고요.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긴장을 좀 하면서 게임을 할 텐데.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누가 되면 대력 살아라 늘려주세요. 발키 두 개 더 나왔을 때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내방이 삼가스를 먹었기 때문에 삼가스를 안 먹고 뮤탈을 쓴 거면 모르겠는데 삼가스를 가면서 뮤탈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리스크 있는 행동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죽은 건 진짜 망한 건데 할 만한 것 같아 나는 사내방. 그리고 이 빌드가 빨리 공격하는 빌드가 아니다 보니까
뜨거운 시간을 발키리로 잘 벌어줘야죠. 스커리도 잡아내고 오버로드도 잡아내고. 좋습니다. 어디 한번 놀아볼까? 어디 한번 놀아볼까? 미량이 부족합니다. 기꺼이 돕겠습니다. 좋습니다. 발키리 우르르. 이게 원원 투빌드. 요즘 대세는 원원원이라고 하지만 원원 투빌드가 더 대세입니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준비 완료. 발키리 모르바가 아 많이 데뷔했네. 선까지 지어졌어. 여러분 사령이 좀 많이 생각한 거거든. 하아! 너무 많이 생각했어. 생각이 너무 많았죠. 생각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았어. 기꺼이 돕겠습니다. 없애버릴 녀석이라도 있습니까? 발키리 더 나왔고요. 서포 더 지어주면서 한 방에 대한 빠른빨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한 방이 모여야만 우리가 또 싸울 수 있는 거니까. 여부가 있겠습니까? 한 방을 굉장히 빨리빨리 모아주기 위한 움직임 보여주고요. 화면 지정해놓고 얘를 뽑습니다.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준비 완료. 좋습니다. 그럴 거. 준비 완료. 오오오! 받아라! 한번 놀아볼까? 이게 원원 투빌드다.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애매해요.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먼저 드랍십 써도 될 것 같아요. 녀석이라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드랍십 한 방을 사냥한테 쓰고 하이브도 안 갔어. 알겠습니다. 느리다는 얘기예요. 하이브 안 갔는데 이거를 사냥한 굉장히 좋습니다. 템포가 느려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준비 완료. 거지 살려주세요. 여부가 있겠습니다. 준비 완료. 수신 중입니다. 기다리게 하지 마. 드랍십을 쓰면서도 나갈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병력 구성을 봤을 때. 드랍십을 쓰면서 자네만 흔들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동아. 기꺼이 돕겠습니다. 호출하신 분 어디 계세요? 알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털고 있었고. 자 이러면서 결국에는 상대방의 의도를 또다시 확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상대방이 좀 많이 답답해졌어요. 이건 드랍으로 풀려고 했던 상황인데 드랍이 결국 막혀버렸고 드랍에 대한 대비를 이제부터는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죠. 그 사이에 저는 공격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발키리도 드랍에 대한 대비 들어가고 사내만 이제 발키리를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드랍을 안 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좀 했나봐. 드랍에 대한 대비를 안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뭐 가했지. 그 사람이 히드라이트 뽑고 있죠. 망했지.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컨트롤 왜 이래? 자세히 말하세요. 준비됐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준비됐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수치되겠습니다. 호출하신 분. 어디가 있으세요? 호출하신 분. 어디가 있으세요? 바로. 초이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여기 또 리스크가 좀 생겨버렸는데 역시 또 유저가 아니다 보니까 테라유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또 멍 때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도 최대한 집중하면서 어디가 없어요? 그 3가스 이후에 멀티를 들어가기 좀 힘들게 만들어 놨고, 그래서 3가스를 확보를 한 움직임에 대한 호출하신 분 어디가 없어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불태우자. 정시 쿠마이 불질러버릴까요? 확 불질러버릴까요? 제 관심을 끄셨군요. 제 관심을 끄셨군요. 확 불질러버릴까요? 작전 대신. 네.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출동합니다. 제 관심을 끄셨군요. 제 관심을 끄셨군요. 미네랄을 사라라라라 확보를 해주면서 결국에는 끄셨군요. 되면 되는 거거든요. 멀티를 먹을 수 있고 제가 메카닉 체계로 전환할 수만 있으면 일단 요 그림 자체는 그려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 관심을 끄셨군요. 확 불질러버릴까요?
미래라니 어떻게 필요하십니까? 말씀하시죠, 대장님. 뭐랄까요? 다른 쪽 멀티를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질러버릴까요? 어디가 아프세요? 센터를 상대방이 누를 가능성이 높은데 확 불 질러버릴까요? 말씀하시죠, 대장님. 질러버릴까요? 불필요하신가요? 말씀하시죠, 대장님. 네, 갑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마인 신고 운다운이 하면서 멀티가 후반으로 끌고 가면은 유리한 구제 중요하십니다. 답답할 겁니다. 상대방 많이 답답해. 제 관심을 끄셨군요. 대장님. 결국 이기려면 저걸 뚫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가스 뭐 가스 쓰는 거 호출하신 분 화면 잡혔습니다. 준비 완료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령관 수신 중입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령을 내리시오. 수신 중입니다. 말씀하시죠. 명령을 화면 잡혔습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이거 뭐죠? 화면 잡혔습니다. 저거 나 바이킹이 있는데. 출동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명령을 주십시오. 준비 완료. 수신 중입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신 중입니다, 본부. 알겠습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수신 중입니다, 본부. 알겠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출동합니다. 그 정도쯤이야. 계획 있으십니까? 화면 잡혔습니다. 아주 건네. 여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때릴 곳이 없어서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답답해요, 많이. 상대방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많이 답답해요. 대박. 제제. 우와. 역시 원원 투비드 상대방을 이기는 플레이였죠. 112 빌드 괜찮은데 이거 점점 최적화가 되고 있어. 나쁘지 않아. 자, 오늘 여기까지만 좀 진행하고 주말에 잘 쉬고요. 제 일요일날 중계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굉장히 또 키가 씹혀가지고 굉장히 씹혀가지고 굉장히 또 안 좋은 그런 또 모습 보여줘서 죄송하고,
어쨌든 간에 결국 이 그 먼지마귀를 찾으면서 재밌는 방송도 진행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시청해 감사하고요. 내일 쉬고 주말에 일요일날 TOSL과 시청자 초보대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